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배하고 있는 왕까마증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왕까마증 재배하는 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왕까마증은 일반 까마증보다 기본 3배 정도 알이 크고 영양소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물입니다. 자, 먼저 까마증 한번 보실까요? 이게 왕까마증입니다. 열매가 상당히 크죠?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익은 거예요. 이렇게 물러 눌러보면 약간 말랑말랑해요. 이때가 제대로 익은 열매가 되겠습니다. 이때 수확을 하면 되는데, 그러면 이 왕까마증 효능과 먹는 법,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왕까마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비염, 비염에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상당히 좋은 작물이에요. 이게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폐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만성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 건강인데, 혈관에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요. 이게 보시다시피 열매가 상당히 까만데 이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열매 속을 보면 이렇게 보셨죠? 완전 이게 다 안토시아닌 덩어리입니다. 이렇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에 좋고, 그다음에 뭐 혈관 혈액순환, 뭐 콜레스테롤, 그다음에 다양한 그 성인병 예방 등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나며 특히 그 폐암, 그다음에 위암 이런 쪽으로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성분은 많이들 아시죠? 뭐 이런 검은 작물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왕까마증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리가 잘 아는 눈 건강에 상당히 좋으며, 그 다음에 이뇨작용에 상당히 도움을 줘요. 그래서 신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왕까마증이 한번 드셔보세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안토시아닌 성분 중에 노화 예방, 피부 미용 이런데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며, 특히 뭐 피부 염증 있으신 분들, 뭐 여드름, 뭐 아토피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왕까마증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지금 보시면은 왕까마증이 뭐 막 익어가고 있는데 아직 수확 시기는 아니에요. 조금 더 있다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왕까마증이 뭐 건강에 좋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약간의 부작용도 있어요. 우리가 뭐 감자, 뭐 토마토, 가지 이런 데도 그 솔라닌 성분이라는 그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왕까마증에도 솔라닌 성분이라는 그 물질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드시면 뭐 설사라든지 복통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복용을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먹는 법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생과로 드실 때는 1회
보통 약 10알에서 15알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고, 그냥 생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, 뭐 요구르트 이런 데 갈아서 드시면 더욱 좋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효소 같은 걸 담아서 드셔도 되는데, 효소는 설탕 왕까마중 열매 1대1 비율로 하셔갖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한 후에 하루에 또주컵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건조해서 뭐 가루를 만들어서 뭐 티스푼으로 1회 하루 두세 번씩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씩 드시면 되겠고, 그다음에 건강원 같은 데 가셔갖고 잎, 뿌리, 줄기 뭐 열매까지 하셔갖고 액기스로 내려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간단하게 왕까마중 효능과 부작용, 뭐 먹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